블랙홀만큼이나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블랙홀보다도 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공간은 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신비로운 것은 공간에 구멍이 뚫려서 다른 공간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웜홀을 통해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긴 한가? 아직까지 웜홀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공간을 찢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인터스텔라의 자문이자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킵손과 매트 비션은 1m 폭의 웜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의 에너지는 태양이 1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양자 얽힘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두입자가 있습니다. 이 두입자 A와 B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A의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B의 정보는 C 공간을 초월하여 A의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된 그 순간 바뀌게 됩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입자의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얽힘을 두고 먼 곳까지 미치는 위령 같은 작용이라고 말하며 믿지 않았죠. 물론 양자얽힘은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2013년 양자얽힘의 대가 프린스턴의 후안 말다세나와 스탠포드의 레너드 서스킨스는 양자얽힘에 대해 엄청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표합니다. 무려 800회 이상이나 인용된 그들의 연구는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두 입자는 작은 웜홀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빛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어 효과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웜홀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빛의 속도를 아득히 초월하는 이 유령 같은 작용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ER equal EPR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연구는 두 개의 블랙홀은 웜홀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가정은 모든 입자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웜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인 물질이 가능하긴 할까요? 가능합니다. 과학의 불가능은 없습니다. 킵손 교수는 에너지가 0보다 작아서 밀어내는 중력이라는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어찌되었든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이 있다면 웜홀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카시미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판 두 개를 마주보게 놓으면 두 판 사이에 양자들의 진공 상태는 에너지 밀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 카시미르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라모로 교수에 의해 카시미르 효과가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은 2005년 발표된 그의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죠. 킵손 교수 역시 두 구형의 판이 웜홀 터널 안에서 10^-8제곱미터의 매우 작은 간격을 두고 서로 등지고 웜홀 터널을 막고 있다면 두 판 사이의 카시미르 효과로 웜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필요한 에너지는 앞에서 말했듯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론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 웜홀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에 성공한다면 시간여행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블랙홀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결국 블랙홀을 보게 된 것처럼 현재로서 우리는 인공 블랙홀, 인공 웜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진실은 세 과정을 거쳐간다. 첫째, 비웃음 당한다. 두 번째, 엄청나게 반대당한다. 세 번째, 확실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